사날 대유는 유이특 존위하고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 말 대유님 언폐지 소입이 대유야랍 오 이음 거 군위하니 유득 존위하옴 처중하니 득 대중지 도야옵 위재양 소중하니 상하응지야라 부거존지뷰는 고중지수귀야옵 이우유허중문명대중지덕구로 상하동지응지하림 소이비대유야람 이괴체로 섭괴명의랍 유눈위 유구요 상하는 위오양이람 기덕이 강건이 문명하고 응호천이 시행이라 시원형하니라 괴지덕이네 강건이 왜 문명하고 유고지군이의 응어건지구이하님 오지성이 유순이 명하야 응수능 능수능호이하니 이는 건지주야랍 시응호건야니 수능건행은 순호천시야람 고로왈 응호천이 시행이랍 기덕이 여천이 시원형야람 왕필이운 불대통이면 하유득 대유호와 대유적 필원형의라님 차는 불식배의라 이건희 성대유지의하니 비대유지의 변유원형이라 유기재구로 득원형이니 대유의 불선자와 여불륜 형제 유의라 제괴구 원형 이정후대 즉탄의 계속 위대형하님 공의 여건곤 동야우 불겸이정하면 즉석위원형하니 진원의야람 원유태선지의하니 유원형제사괴하니 대유코승천야니 유승지다니 오수타께하야 적태형이라 말책괴지머니 여건 부동은하야옵
발원지 재건엔 이원시지의요 미수출서물지의나 탁괴즉 풀릉유차의하니 위선비대이니라. 말원지 비대는 가의연이와 이선은 하야오. 말원자는 물지선자니 물지선의 기요 불선자고와 사성이 후유패니에 폐비선성자야옵 흥이호 유세니에 세고후어흥야옵 득이호 유실이니에 비득즉 하이유실야리옵 지여 선악치란 시비에 천하지사의 맞불개연하니 필선 이선고로 문헌의 말 원자는 선지장자라하니라. 이궤도 개체로서 괴사람 응천음 지유고야람. 단에서는 그럼 뭘 풀어줄까요? 이게 괴에서 보니까 딱 원형이라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대유는 유득 종이하고 이 대유괘는 대유괘의 형상부터 먼저 말하고 있네, 그죠? 유득 종이 부드러운 구효가 구이효가 득 종이 높은 위치를 차지했고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 크게 중도를 지키다 보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이 다 호응해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유라고 말이 된다 이거지. 언 괴지 소 이위 대유여라 말하되 괴가 대유가 디는 소위를 말하고 있다 이거지. 오 이음 거 궁이하니 이 오효가 음효로서 임금의 위치에 있으니 유득 존이야. 그것이 바로 유가 부드러운 것이 존의를 얻었다는 것이고 처중하니 중도에 처하고 있으니 특대중이도야. 그것이 곧 대중의 도를 얻었다는 거고. 위, 재양, 소중하니 여러 양들이 높일 종자여 높이는 바가 되었으니 상하 응지하라. 그것이 바로 상하가 서로 호응해 준다는 말이다. 부, 거존집유는, 이 거존집유라는 네 글자를 한번 작품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장님들 방에 하나씩 걸어주세요. 회사님. 네. 거존집유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부드럽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고 중지속이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바가 되고, 이우, 유, 허중, 문명, 대중지 덕으로 또 속이 비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사사로운 마음, 사심이 없이 속이 비어 있고, 문명은 이제 그 위과, 위궤가 이제 이궤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문체가 나고 밝으며 대중, 크게 중도를 지키는 그런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하 동지 응지하니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뜻을 같이 해서 호응을 해주니 소이위 대유라. 그것이 대유가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지. 이 괴체로서 괴명이라 괴체로서 괴의 명칭과 의를 푸는 말이다 이거지.
유는 유고효를 말하고 상가는 오향을 말한다. 기덕이 강건이 문명하고 요 그냥 읽을 수 있지요. 그 덕이 강건이 즉 내궤는 강건하고 외궤는 문명이잖아요. 강건하면서도 문명하고 응호천이 시행이다. 하늘에 응하여서 그때에 맞춰서 운행하게 된다 이거죠. 시 원형이라. 하늘의 도를 맞춰서 하다 보면 형통하지 않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형통할 것이다. 괴지 덕이 내 강건이 왜 문명하고 괴덕을 가지고 보면 내면으로는 강건하면서도 외면으로는 문채도 나고 밝고 유고지군이 육오의 군주가 응어 건지 구이하니 그 아래에 있는 건께의 구이효한테 응하니 오지성이 그 오지성이라는 것은 그 육오효죠. 육오효네. 오의 성품이 유순이 명하야. 은이니까 일단은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또 순하면서 밝아서 밝은 것은 상궤가 있기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응, 능, 순, 응, 호, 이하니 능히 이효한테 순응을 하는 상황이 되니 이는 건지 죄하라. 이라는 것은 이효는 건궤의 주축이라 해야죠. 그러니 시, 응, 호, 건나니 이것이 바로 건궤에 응한다는 것이니 순응 건행은 그 순응 건 순응하는 마음으로 건 하늘처럼 행하는 것은 순우 천시하라. 그것이 바로 천시에 순응한다는 거다. 고로 응호천이 시행이라. 그래서 하늘에 응해서 때때로 행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기덕이 여시하니 그 덕이 이와 같으니 시이 원형야라. 이래서 크게 형통하게 되더라. 근데 이런 데서 왕필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왕필이 주역의 그 주석을 거의 제일 먼저 다른 분이거든요. 주역을 풀이할 때 왕필은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왕필이라는 분은 노자도 이렇게 주석을 달았고 이 주역도 주석을 달았고 당대의 대학자인 거예요. 지금 왕필이 이르기를 불대통이면 하유 득 대유와 크게 통하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 대유 크게 갖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으니 대유면 크게 차지하게 되면 필원형이라 하니 반드시 크게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요즘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형통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차는 불식 괴이라 이렇게 말했다 하니 이것은 괴의 의의를 알지 못한 거다. 이 정자가 볼 때 왕필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 건이 성유 대지 의미. 이는 문명이고 밝은 거고 건은 건장함이니까 하늘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와 건, 이께와 건께의 그 조합에서 대유의 의가 완성되었으니 비 대유지의 변유 원형이라. 대유의 의가 변유 원형. 문득 원형을 갖추게 있는 것,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반드시 크게 형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유 기재으로 그 재질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특 원형이니 그래서 원형을 얻게 되는 것이니 대유의 불선자와 여 불능형자 유이라. 왜냐하면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악덕 기업주도 있잖아요. 그게 여기 말하는 대유의 불성자예요. 그리고
대유이 불능 형제도 있어요.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통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제괴 구 원형 이정 즉 단의 개석 위 대형하니 공의 여 건곤 동냐오. 이 여러 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역 전체 64괴 중에서 원형 이정 네 글자를 다 쓴 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개의 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개의 괴에도 원형 이정을 저 주역 건괘처럼 원코, 형코, 이코, 정안이라 이렇게 풀이 않고 원형을 싸잡아서 크게 형통한다 라고 풀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구 원형 이정 즉 원형 이정을 갖추었은 즉 단에 이 단에 다 석위 대형하니 크게 형통함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으니 공의 여 건곤 동야. 그 건괘와 곤괘와 더불어서 같을까봐 의심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혼동되지 않게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불겸 이정 즉 이정을 겸하지 않은 즉 석위 원형하니 그 해석을 할 때 크게 형통함이 되는 거잖아요. 즉 원형 이정이지만 해석을 할 때는 원형의 의리만을 풀어서 크게 형통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건괘와 곤괘와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괘가 그런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맞비길만한 게 없잖아요. 천지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실제로 하늘처럼 한치의 오차 없는 것도 없고 땅처럼 한치의 오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곤괘에서는 또 고는 원코, 형코, 이, 빈마, 지정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서. 거기 곤괘도 원형 이정이라고 풀이를 안 했는데, 하물며 다른 괘에서 원형 이정을 건괘처럼 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랬으니, 진, 원이야라. 즉, 원형, 크게 형통함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으니, 진, 원의, 원의 의리를 다 한 거다, 이거죠. 원유, 대선지, 의안이, 근데 원형이 정할 때 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으뜸 원자로 알지만 원에는 대선의 의미가 있다, 이거야. 크게 선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 유, 원형자, 사괘안이 원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네 개의 괴가 되니, 대육괴, 파천대요, 그 다음에 산풍, 고, 곡괴, 그 다음에 지풍, 승, 승괴, 수풍정, 정괴가 있는 거지. 아닌가? 수풍정은, 화풍정, 예. 정괴가 있으니, 유, 승지다래. 그런데 오직 승괴의 단전에서는 오, 수, 탁괴하야, 다른 괴를 잘못 따라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 대형이라 거기는 크게 형통한다 라고 풀이했다는 거죠. 질문거리가 이제 생기는 건데 말 제괴지 원이 여건 부동은 하여 다른 여러 괴에서 쓰인 으뜸원자 원이 건괴에 쓰인 원자와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말 원지 재건엔 위 원시지의요 위 수출서물지의나 이거 배우셨죠? 원이 그 두 번째 원이 건괘에 있을 때는 하늘에 있을 때는 원시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의의가 있고 또 수출서물지의가 있어요. 그 많은 물체 중에 맨 먼저 나온다라는 수출성물의 의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탁괘는 다른 괘는 불능유차의 아니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지가 만들어진 뒤에 이뤄지는 일이니까 수출성의 의도 없고 원시의 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선위대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대에서는 착할선자 선이 된다라고 했고 큰대자 큼이 된다라고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풀이를. 말 원지 위대는 가연이와 그렇다면 으뜸원자가 큰 것이 된다라는 것은 가하거니와 가하다는 것은 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위선은 하여 선이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 원자는 물지 선냐니 으뜸원자 원이라는 것은 물체의 그 선, 선두주자예요. 맨 앞선 것이니 물지선에 물체가 앞섬에 기유 불선자와 어찌 불선함이 있겠는가. 그 대표가 이거지요. 저 산에 있는 독초들도 쌍날 때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죠. 사성 이후에 유패니 일이 만들어진 뒤에라야 실패함이 있는 거잖아요. 패비 선성자야. 이 패함이 이루어지기보다 앞설 수가 없고 흥 이후 유세니 일어난 뒤에라야 쇠퇴함이 있으니 쇠고후어 흥냐. 이 쇠퇴함이 진실로 그 일어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고 특이 후 유실이니 얻은 다음에 잃어버림이 있는 것이니 비특즉 하이 유실이아니요. 얻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지어 선악 치란 시비에 선악 치란 시비에 천하지사 막불리하니 천하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필선 위선고로 반드시 선함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문원전에 말하기를 이거 배우셨어요? 원자는 선지장려라 하니라. 으뜸원자 원이라는 것은 선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했다 이거죠. 배우셨죠? 권규에서 이 궤덕 궤체로서 궤사라 궤덕과 궤체로서 궤사를 해석했는데 궤사라는 것은 원형이라는 말 두 말밖에 없잖아요. 그죠? 응천은 지유구야. 응천이라는 것은 그 유구효를 가리켜서 말한 거다 이거죠.